무왕이 문태공활 인거 세상에 하득 귀천 빈부 부등고 원문 설지하야 욕지 시의로이다. 이 강태공을 무왕이 스승으로 삼았지요. 임금님의 스승이 됐어요. 81살에 그랬다고 하시죠. 무왕이 그래서 이제 태공을 모셔다 놓고서 질문하는 겁니다. 무왕이 태공에게 묻기를, 인거 세상에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하득 귀천 빈부 부동고. 어쩌면 어떻게 해서 무슨 까닭으로 귀한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는데 그들의 차등이 생깁니까? 어째 이게 똑부러지 못하고 차등이 생깁니까? 원문 설지하야 욕지 시의로이다. 원컨대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서 그것을 좀, 그 이치를 좀 알고 싶습니다. 태공이 말 부귀는요, 성인지덕하야 계유천명이오니와 태공이 대답하기를, 그렇죠? 부와 귀는 마치 성인의 덕과 같아서 다 천명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통령도 사실은 이게 천명이지요? 천심을 얻은 거예요. 민심을 얻었으니까. 이게 혼자 된다고 해서 안 되고 똑똑하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죠? 우리 대통령 출마했던 분들, 개인적으로는 똑똑한 사람들, 뭐, 나이 웃기는 사람들 많았었지요. 하지만, 천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산에 있는 그런 큰땅 하나, 뭐, 빌딩 하나, 이런 거 갖는 정도는 노력해도 될지 몰라도, 우리나라 땅덩어리만한 재산을 갖는 그런 부자는 천명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용지유절하고 그렇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른 데 없어요. 용지유절하고 씀씀이에 절도가 있어요. 써야 될 자리와 쓰지 않을 자리를 구분해서 쓴단 말이죠. 불부자는 가유십돈이다. 가만히 보니까 부자는 씀씀이에 절약할 줄 알고 절제를 할줄 알고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병이 어디 뜨냐면 집안에 10가지 도둑이 있더라 이거죠. 그렇게 딱 답변을 하니까 그 다음 뭐예요? 그럼 바로 10가지 도둑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밑에 연결되는 거예요. 무왕이 왈 하위 10돈 있고 무왕이 또 질문하기를 무엇을 십도라고 합니까? 태공이 말 시숙 불수 위 1도요. 태공이 답변하기를 시숙 이 시자는 따지고 보면 이게 뭡니까? 시자는 시물이라고 볼수 있지요. 그때 당시에 거둬들여야 될 곡물. 그렇죠? 네. 곡물들이 다 익었는데도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 첫째로 도둑이라 이거죠. 근데 이상하게 파주에는 첫째 도둑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을에 농사를 쳐놓고는 벼가 다 익어도 안 걷더라고요. 내버려 둬버리더라고요. 참, 이게, 사실은 농사를 안 지면 세금 물고 농사 짓는 척 해야만 땅값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좀 그래요. 수적 불요 위 2도요. 이 거둬들일 숫자고 쌓을 적자지요. 거둬들여 쌓기를 요자는 끝낼 요자입니다. 끝내지 못하는 것이 또두 번째 도둑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없이 채워넣으려고 끊임없는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 이게 채워지지 않거든요. 부자 안 되거든요. 또 이거 세 번째 내용은 우리 학생들도 다 같이 공유할 만한 내용이에요. 집집마다 다 공유할 만한 내용이에요. 무사 연등 침수의 위 3도입니다. 아무 일도 없이 등불을 켜놓고 침수, 잠을 자거나 졸고 있는 거. 이게 세 번째 도둑이더라 이거죠. 우리 뭐 전기불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도 없는 방에 불 켜놓고 흔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국가적인 낭비고 집집마다 낭비가 아니냐 이거죠. 용나불경이 위사도요. 용자는 이게 게으를 용자고 나자도 게을 나자예요. 게을러고 게을러서 봄에 씨를 뿌려야 될때씨 뿌리려고 밭을 갈지 않아. 그것이 네 번째 도둑이더라 이거죠. 불시 공력이 위 5도요. 또 요게 아주 정답이에요. 공과
공력이라는 것은 왜 공력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불공을 드린다 그럴 때 공짜예요. 그죠? 불시 공력이니까 자기가 수고를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다섯 번째 도둑이더라. 이게 그래요. 공부를 하라고 성적 잘 나오기를 받는 건 다 도둑이잖아요? 전행교회, 위육도요. 이 전행교회라는 말이 어려워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오로지 남 해치려고만 일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남한테 좀 피해가 되는 거는 좀 용서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 사람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가지고 하는 거. 예,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요즘 탄핵했던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여섯 번째 도둑이고. 양녀 태다 위 칠도요. 요거 말씀드리면 좀 서운하신 분들 있을지 몰라요. 딸은 예쁜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따님들을 많이 키우다 보면 예쁜 도둑이 많아지니까 뭐 어차피 그렇게 되겠지요. 뭐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또 주면 낙이 위 팔도요. 낮잠을 자고 늦이 막 일어나는 거, 그리고 게으름 빡빡 펴가지고 하품 빡빡하고 있어 보세요. 그 복이 올 리가 없지요. 남들은 벌써 일을 다 하고서 아침에 저 새참을 먹는데 그때서도 안 일어나가지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것이 여덟 번째 도둑이고. 탐주 기욕이 위 구도요. 술만 탐하고. 이 기욕이니까 저 입맛에 맞는 것만, 제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것이 아홉 번째 도둑이고. 강행질투 위 십돈이다. 이 강자는 억지로 강자예요. 억지로 행하고. 또 질투를 부리는 거. 억지로 질투를 부리면서 그걸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거지요. 그것이 열 번째 도둑이다. 요거를 가만히 뜯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원인을 한번 이렇게 결부를 시켜가지고 한번 요거를 다시 찬찬히 뜯어보셔야 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무왕이 문태공활 인거 세상에 하득 귀천 빈부 불등고 원문 설지하야 욕지시의로이다. 태공이 말 부귀는 여성인지 덕하야 계유천명이여니와 부자는 용지에 유절하고 불부자는 가유십돈이다. 무왕이 말하위 십돈 있고 태공이 말 시속 불수의 위일도요. 수적 불요 위도요. 무사 연등 침수의 위삼도요. 용나 불경이 위사도요. 불시 공력이 위오도요. 전행교회의 위육도요. 양녀태다의 위칠도요. 주면나기 위팔도요. 탐주기욕이 위구도요.
강행실토의 위십돈이다.